지금부터 5조 이동석 김대환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도 똑같이 다른 조분들이랑 같은 프로젝트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태산이 끊쳐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영상의 밝기의 변화를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건가? 그리고 옵셋에 가려진 라이더를 어떻게 해서 라이더 부분을 없앨 수 있는가?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고,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차선이 끊겼을 경우에는 차선이 인식했을 때 제일 마지막 값을 다시 불러오는 방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여 차선을 이어갔고요. 영상의 밝기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를 사용하였는데, 이제 오픈시브에서 내장되어 있는 히스토그램 평화를 사용을 한게 아니라, 이제 강사님께서 추천해주신 그 히스토그램 평화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제 감막값을 조절하여 특정 비율 이상은 그냥 0 혹은 255 값으로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히스토그램 평화를 하였고요. 그 오프셋에 가려진 라이다는 이제 전기소분들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특히 그 마스크 부분을 포인트 한 20개 정도로 표시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차연산으로 빼는 부분을 봤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이제 포인트 20개를 찍어서 라이더 부분을 그려서 이제 차연산으로 인식된 것들을 지워가면서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라이더를 제거한 마스크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640에 480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점을 찍어서 라이더만 이렇게 지울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전처리 된 이미지에다가 마스크를 빼는 방식으로 라이더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로 이제 카메라 센서의 선명도 자체도 낮은 것 같고 이제 외부 조명 등의 이유로 이제 프레임의 밝기가 전체적으로 낮고 불균형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를 통해서 먼저 이미지의 선명도를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의 노이즈를 제거하였는데요. 저희는 가우시안 필터와 양방향 필터 중에 어떤 필터를 사용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하였는데, 그 중에서 양방향 필터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우시안 필터 같은 경우는 픽셀 간의 거리 차이에 반해서 이제 블러링을 진행하는 반면에 양방향 필터 같은 경우는 픽셀 간의 거리뿐만 아니라 픽셀 간의 색상 차이 값도 웨이트로 주어서 이제 엣지를 보존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이기 때문에 양방향 필터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차선과 이제 바닥면의 색상 픽셀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양방향 필터를 사용하면 더욱더 엣지를 자세히 보존할 수 있고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방향 필터를 사용하여서 노이즈를 제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슬라이딩 윈도우와 허프라인 변환을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허프라인 변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박스를 나누고, 그리고 차선을 할때그 히스토그램의 평균 값으로 차선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노이즈가 강한 환경에서 평균값을 통하여 차선을 인식하니까 노이즈가 심한 영상에서 더욱 차선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에 비해 허프라인 트랜스폼은 이제 노이즈가 강한 환경에서는 이제 차선이 막히고 이제 변화가 좀 심할 거라 생각이 들었지만 노이즈가 적은 환경에서 허프라인 트랜스폼만큼 빠르게 차선을 인식할 수 있는 변환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허프라인 트랜스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저희가 캐니 엣지를 통해서 윤곽선을 검출했는데 저희가 봐야 되는 ROI 환경이 노이즈가 생각보다 적고 이제 직선이 검출이 잘될것 같이 보였어서 충분히 허프라인 트랜스폼으로도 유의미한 성능을 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프라인 트랜스폼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간략한 시스템 플로우를 그려봤는데요.
먼저 프레임이 들어오면은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를 한 다음에 양방향 필터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고 캔리 엣지를 검출한 다음에 터프라인을 검출하고 그 뒤로 이제 프레임의 중앙 기준으로 왼쪽 차선인지 오른쪽 차선인지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분리된 차선의 그라디언트 기울기와 절편 바이어스를 계산을 한 후 그 그라디언트가 바이어스에 맞는 직선을 그린 다음에 오프셋 400에 맞는 X값을 추출해내면서 이제 차선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차선이 끊겼을 때는 이제 이전 값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네, 보고 그 뒤로는 별 내용은 없고 그리고 저희는 총 이제 주신 CSV 파일에서 80.9%를 성공하는 최종으로 CSV를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이카 환경에서 다시 진행을 할 때, 우분투 환경에서 이제 진행을 할 테고, 로스 패키지를 빌드할 때, CMake를 계속 사용할 텐데,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싸리 우분투 환경과 CMake 환경을 구축하여서 이번 실습을 진행해보자. 그러는 김에, 이제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이걸 구현해보자라고 해서, 그 간단한 기능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도메인을 분리할지, 그리고 CMake 명령어 등 그런 기본적인 CS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작업 및 소감은 이제 나름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여러모로 아직 뭐 불필요한 상수나 아니면 네이밍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C++ 매뉴얼 주신 매뉴얼을 보고 좀 개선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